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번 10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광화문 오후 2시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러분 모두를 진실된 마음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어젠다를 지금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성경적 가치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 통과된 법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는 그 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고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역차별, 누구나 자기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내가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아도, 내가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아침 나의 성적 방향과 지향이 여자라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지향성을 따라서 여자도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생각에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미국에서 21년 살면서 저희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받게 되는 역차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법안 하나가 앞으로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것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 힘을 다해 준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할 수 있도록 10월 27일 대한민국 연합예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간곡히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